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트롤 개버거의 슈퍼 지옥의 컨트롤 토탈워 쇼군 2 플레이입니다. 자,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고요. 우선 옵션을 울트라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울트라 함대 최대 규모 많음 수익 동결 꺼져 있고 쉐이더 5 피사기 침도 높고 자양 품질 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프로비네요. 네. 오케이. 자, 제가 오늘 어디를 플레이하면 좋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여쭤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마즈를 하자. 시마즈하고 지금 제일 많이 나와 있던 게 시마즈하고 그리고 다케다였나? 이렇게였거든요. 그래서 다케다를 하면은 기병이라 가지고 기병이라서 창병한테 그냥 지옥이거든요. 거의 다케다가 멋있죠. 멋있고 좀 붉은 그런 그 갑옷 입고 막 다 막 돌격하고 그런 로망은 있어. 멋있고 로망은 있어. 하지만 총, 활, 창에 그대로 갈립니다. 쇼군에서 기병대는 갈 수 있는 건 정말 도망치고 있는 적 뒷공문을 쫓으면서 박아버렸을 때, 그리고 화살병이나 그런 애들 앞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 뚫을 때, 그런 때 사용하는 거 제외하고는 기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성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다테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다테는 노다치 사무라이가 옷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뭐에 비유를 한다. 노둘리가 컴퓨터를 500만원짜리 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쥐우보 지와주님 감사합니다. 오다를 하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아시가루를 미친 듯이 뽑아가지고 이걸로 갖다 밀어버려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주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에스기는 승병이라. 그러면은 시마즈를 해서 처음에 외곽에 있는 여기 항구 도시들 있죠. 항구에 빠르게 무역선을 배치를 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무역선으로 빠르게 초반에 돈을 땡겨서 내정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규슈를 정복해가지고 규슈에 있는 모든 항구를 점거하면은 솔직히 여기 안에 있는 그 다른 애들이랑 무역할 필요도 없이 이 안에서 이미 돈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저녁 메뉴 고르는 것 같다고. 여자친구 없는 거 아니까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마즈가 사무라이가 세죠. 시마즈 사무라이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창병이건 궁병이건 적 그 사무라이 부대건 할 것 없이 다 바를 수가 있으니까. 1545. This is Sengoku Jidai. The age of the country at war. 전국 시대죠. We are the Shimazu. 우리는 시마즈다. 발판 마련. 오스미 지역을 점령을 하라. 점령 바로 떴죠. 자, 해안촌에서 항구 건설하고 바로 무역 바로 따고 세력 기술은 균전제까지는 바로 치도를 따르겠습니다.
오스미 지역을 먹으라는 거는 인원을 좀 모아서 가야 될 텐데. 외곽에서 적을 처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자, 유미 아시가루를 덮어볼까? 시마즈 카타나? 시마즈 카타나 하나, 유미 아시가루 하나. 사가라하고 무역하고 있네요 지금. 좋아. 저 아주머니 셧다운 못하냐고요? 셧다운이 아니고 셧다 마우스 말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마즈 카타나 사무라이 검술의 다리를 찍으면은 보상으로 시마즈 카타나 사무라이를 주겠다. 오케이. 우와, 얘는 그냥 다른 데서 나오나 보네. 바로 나오는데 좋은데? 스킬드 소드맨. 아, 도도부연 만들었고요. 무역항을 만들어야 무역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우선 세키분에 하나 만들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치마에서 대장 나오지 말고. 야, 얘는 근접 방어하고 이미 갖고 태어나네. 갑옷을 입고 태어나네. 시마즈. 아, 마중 나와 계시네. 자, 죽이러 갑시다. 대가문 멸망, 도쿠가와 바로 망했고요. 전쟁 발발, 이코이키랑 하토리랑 전쟁이 일어났고 경로가 막혔고. 경로가 막혔다는 거는 먹혔다는 뜻인가요? 아니네, 아직 안 먹혔네. 아우, 추워. 아, 오늘 왜 이렇게 추워? 해는 쨍한데 춥네. 자, 무역항으로 올리고. 그대로 오스미를 먹어버립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제가 튜토리얼을 좀 진행을 해본 결과 어려움으로 했을 때 공성 전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에서 애들이 계속 활을 피하면서 뺑뺑 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활 쏘는 애들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벽을 타거나 문을 부셔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 어저께 꿈에서 오토모한테 망하는 꿈을 꿨다. 정신병이에요. 아, 세상에 왜 이래. 아, 이 미친 안개 끼면 안 돼. 야, 이씨, 안개 너무 꼈어. 됐어. 출발! 어차피 전마도 나를 못 올 거야. 우린 연문을 뚫고 들어가자. 화살병으로 견제 사격하고. 그러니까 적들도 아마 내가 안 보일 걸? 시마즈 저 사무라이 어떻게 생겼나 좀 봅시다. 갑옷. 어우, 장갑까지 끼고 있네 얘는. 보통은 손 맨손. 아, 다 장갑 꼈군요. 그 초
초록색이야. 근데 왜 이래 손이? 옆에 있는 애 인질 아니고 목에다 칼 계속 들이대면서 뛰는데 이거?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인질 아니고 와 옛날에 저런 옆에 이렇게 성이 딱 모양이 보이고 우리가 저길 먹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걷고 있으면은 어떨까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얘네는 더 무섭겠지? 야 저기 보여? 몰라 깃발이 보이는데. 저기 깃발이 보입니다! 깃발 몇 개 보여? 깃발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보입니다! 직셔 개복은 많이도 갖고 왔다 데스! 뽀뽀뽀뽀 오지네. 얘네 아시가루지 참. 뭐야? 아시가루 노 유미타이 데스. 자, 발사 준비. 아우 쉬마려 아이씨.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저기서 어그를 끄는 동안 보병 친구들이 빠르게 진입.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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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 어떻게 이러냐. 3명 죽이냐 어떻게. 야 이씨 우리 너무 많이 죽었네. 얘 왜 얘만 뛰어? 뛰라고. 아 골치 아픈데. 힘을 내놔! 격려 샷! 아이 잘못 격려줬다. 아이씨 아이 격려 잘못했네. 그렇지! 뭐해 오따 더 와서 해 이씨. 그 뒤에 남아가지고 왜 죽어. 얘네 뭐하냐. 잘 탄다. 와 들어가자. 난 여기 도와주러 와야 되겠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워 맨 아 러닝 프롬 더 배틀필드. 쉐이프풀 디스플레이. 됐어.
쭉 들어와 쭉쭉쭉쭉쭉 더더더더더더더 카타나 사무라이들이거든요. 시마즈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죠. 와와와 개쎄. 와 목 다 달아나는 거 봐봐. 미쳤어. 와. 개멋있네. 혼자 몇 킬 할까? 얘 지금 2킬 했는데 3킬째 4킬 와 와 개잘 싸우네. 어 둘러싸였는데요. 아 5킬 와 와 미쳤네. 시마즈 카타나 사무라이가 짱이네 사실상. 아이씨. 어, 시마즈 카타나 사무라이 개멋있다. 개쎄네. 아, 나도 한번 놀아볼까? 대장들도 싸우게 하자. 고고싱. 아, 이거 봐요. 또 방송한다고. 고영 힘들지? 그러면서 별풍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구 열여섯 서른 개. 어? 안 돼! 띵토나 고마워. 와 와우 뭐하니? 어 얘 마지막 남은 사무라이인데 마지막 전사 둘러싸였구요. 헐 그러제 에이 에이 오 야씨 얘네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끝났네. 가랑이 사이로 쏘세요. 아름답쥬? 와 시마즈 카타나 사무라이 바로
배터리 두 개 차는 거 봐봐. 대단히 훌륭합니다. 대단해요.